네, 동행을 먼저 공항에서 한국으로 보내고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도하 국제공항을 위로하고 다시 제 숙소로 이제 갑니다. 네, 새로운 숙소로 가고 있고요. 이 새로운 숙소에서는 뭐 별다른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하철 여기로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까 이쪽으로 왔는데? 네. 저쪽으로 건너가야죠. 네. 자, 공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카타르 부공항이죠? 도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그 월드컵 깃발들 쫙 이렇게 있고요. 오늘 별로 덜 덥네. 네, 너무 좋습니다. 며칠 전보다는 훨씬 덜 더운 것 같고요. 네. 하늘은 뜨겁습니다, 여전히. 네, 공항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갑니다. 오, 이 울트라 니폰. 네, 자고 있어요. 자, 공항에서 다시 메트로를 타고, 네,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뭐, 한 4, 5일 후에, 4일 후인가요? 네, 다시 또 여기로 와야 돼요. 네, 이제 그때는 아부다비로 갑니다. 네, 알마타르 알카딤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레드라인, 레드라인이 그 남북으로 쭉 가는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그쪽 라인은 이제 그 하나 더 아래로 내려간 하마드 국제공항 가는 그 라인이고요. 그쪽이고 이쪽 방향에서 오는 걸 타고 가는데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가면은 익숙하죠, 네. 무쉐이랩, 무쉐이랩, 무쉐이랩. 음쉐이랩이 아니래, 무쉐이랩이래. 네. 무쉐이랩 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승이니까, 네, 세 개 라인 다 만나거든요. 여기서, 갈아타겠습니다. 네. 벌써 왔네요. 네. 오케이. 지하철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네, 가겠습니다. 네, 레드라인 알사드, 레드가 아니죠. 네, 골드라인 알사드 역에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노란색 정면에 있는 저 호텔. 네, 저 호텔로 가고요. 어휴, 쭉 보니까 뭐야,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 보통 여기에는 몰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하나의 중심지 같은데요. 몰에 가면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뭐 별로 없다라고 해도 실망할 게 없는데, 그동안 묵은 곳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번화가네. 야, 이게 진짜 카타르인가? 아무튼 저 이제 여기에 짐 풀고요. 가서 짐 풀고 움직이겠습니다. 일단 멀리서 본 바에 따르면 좀 호텔 같아요. 네, 그냥 호텔 갔고요. 아, 메트로 저기로 나오면 되는 거구나. 예, 이따 다시 메트로 탈 때는 몇 번 출구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일단 겉모양은 호텔 같다. 처음으로 호텔 같다. 자, 카타르 국기. 자, 이 호텔입니다. 아쉐리지? 아쉐리 호텔이고요. 높아요. 오,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왜 이렇게 높아? 아,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제가 가까이 찍어서 그 1, 2, 3, 4, 5, 6, 7층 건물이고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온 건물 중에 가장 호텔답다. 일단. 그리고 동네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까 그 황량한 그 시골 동네하고, 예? 처음에 갔던 그 공사장 각 한가운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호텔 앞에 이런 야자수 이런 거 있어야지. 예. 자, 너무 좋습니다. 네. 체크인 하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직원은 또 외모 관리를 철저히 하네. 자, 209호로 배정이 됐고요. 네. 이사TV 팀에서 뭐 좀 빈방 있냐? 알아달라고 했는데, 빈방이 없습니다. 지금 당연하겠죠? 네, 209호면은 저쪽으로 가겠고요. 호텔 같은데? 호텔 같아요, 여기. 예. 아니,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우리나라의 좋은 호텔 급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됐지. 예. 자, 209호 맞죠? 네, 이렇게 되나? 되는 거야? 꼽는 거야? 된 거야? 뭐죠?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게 촬영을 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네. 어떻게 되는 거지? 긁는 건가? 아, 됐어.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예. 어. 예. 아, 여기 호텔이네. 아, 드디어 호텔 왔네. 와. 여러분, 제가 호텔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호텔에 왔습니다. 아, 호텔에 왔어. 아, 진짜. 여러분, 호텔에 왔어, 호텔에. 호텔이, TV도 있고, LG, 세탁기는 이상한 통돌이지만, 아, 그래. 이 호텔이지. 됐잖아. 밖에 폐허. 뭐 어때? 호텔인데. 뭐 어때? 화장실. 그래. 이러면 됐지. 호텔. 물 빠지겠지? 야, 바닥. 굿. 꽃도 있어. 오, 수건머리. 수건 여러 장. 와, 어, 이렇게. 와. 오, 이런 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지금 감동을 했습니다. 카타르의 호텔 첫 입성. 아무것도 없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작은 호텔 가격은 물론 좀 비싸요. 네, 하지만 이게 코란인가? 아, 기도하라고. 오호. 예, 한번 해봐야겠는데 기도. 오케이. 와, 큰 거가 있어. 쓰레기통도 있어. 아, 이게 뭐죠? 네. 아, 70 리알의 뷔페. 이거 제가 첫 번째 호텔에서 망했거든요. 70리알 주고. 여기는 아, 물 2통. 좀 전에 아파트 4박 할 동안 물 2통 뒀습니다. 아, 제가 지금 목이 아파요. 지금 하도 떠들어가지고. 어제 경기장에서. 아, 자, 이렇게 제가 호텔에 들어왔다는 아주 기분 좋은 정말 어찌 보면 그 박정윤이에게는 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랑보다. 네. 어찌 보면 그 16강 진출 이상의 환희를 제가 지금 느꼈습니다. 네, 손소호입니다. TV와 함께 뭔가 좀 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컨셉을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일부러 막 억지로 한 건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이잖아요, 사실 이게 소비자 고발하는 거니까 고발을 받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 카타르 도하 분점 그런 컨셉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일사 TV 네 이재원 PD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한 대 가져와가지고 저와 함께 여러 가지 고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너무 네. 많이 하셔서 바쁘셨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좀 호텔다운 호텔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동을 했고요. 제가 이 제 생애 최초의 셀카봉 제 손에서 놓지 않겠다. 이제 떨어뜨리지 않겠다. 왜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할 게 너무 많아. 네, 소비자 고발. 같이 가시죠. 네. 처음에 이거는 고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그 무지함을 고발한 걸 가겠습니다. 스스로 고발. 아니, 짐 들고 가면 이거 주는 거야. 이걸 찍고 들어가야 되나. 네. 안 열려 이게. 안 열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긁는 건가? 그렇게 했다가 안 돼가지고 한참을 뭐지? 이렇게 된 거야. 네. 거꾸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방향이 정해져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다가 빼면 어? 왜 안 되지? 어? 이분은 지금 열어보신 적 없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숙소를 왔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 들어오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 이게 좀 아늑하다. 코지하다. 네, 이런 느낌. 물도 있고 두 개 큰 거 있고요. 침대. 아, 멀쩡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피곤해서 누워서 그렇지 아주 팽팽하게 되어 있었고요.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런 숙소다라는 생각. TV! LG입니다, LG. 여러분. 아, 물론 지난번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LG가 세탁기 약간 아쉬웠습니다. 물론 통돌이 분리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LG TV, 그걸 믿을만 하잖아. 예, 쉬면서 TV 볼 수 있다, 축구 볼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겠고요. 자, 화장실 쪽 한번 가보시죠. 화장실.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동한 거는, 와, 이거 봐봐. 비누가 있어. 전 숙소에는. 비누 없죠. 예. 비누 있고, 이거 봐봐.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제품들. 이런 어메니티.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다소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음성이 좀 잘 들어가나요? 네, 잘 네네. 화장실을 쓰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열죠.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네. 네. 제가 열까요 한번? 예. 네. 예. 이게 나 똥산다 이게.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그 매너벨을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아 올릴 때 이게 오랫동안 누가 쓰지 않았으면은 이걸 그래 한동안 계속 이게 닫혀 있으면은 열 때 갑자기 움직이니까 소리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고 이제 닫았습니다. 닫을 때 역시. 인샬라. 네. 아니 이 정도 상관없어요. 왜냐 물은 잘 내려가. 아 물 잘 내려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딱히 고발할 건 없어. 아 이 정도면 고발. 아 너 나 고발한 거 아니었어 그래. 아 알겠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조심해. 고발되는 거 있어.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만져보는 코란도 있고요. 기도하라고 이런 것도 있어. 네.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이 밖에 지금 좀 날이 어두웠죠. 밖에 풍경 하나도 안 보이네. 예, 진짜 엉망진창 폐허가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정말 깜짝 놀랐어 여기 옆에. 왜 안 보이? 창문 안 열리나 이거? 오 열리네. 이쪽. 이게 아 이쪽 이런 형태의 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아유. 어유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떨어지겠는데? 야 이거 떨어져. 어유. 자 이런 폐허.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폐허. 약간 좀 폐허 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호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 손수 호호호로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니까. 기도 소리인가요? 그냥 부부잘난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뷰다라는 거 느낌 한번. 제가 손가락 골절 때문에 오른손을 잘 못 써가지고. 아우, 예, 이 청결 상태부터 한번 좀 보시죠. 여기. 약간 좀, 이런, 곰팡이류. 네, 곰팡이류가 살고 있습니다. 네. 곰팡이 포자가 뭔가 좀 제 코를 좀 자극하는 느낌도 좀 일부 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거는 가리면 괜찮다. 가리면 안 보인다. 가리면 안 보여.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좀 충전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충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 꽂을 데가 없는 거야. 꽂을 데가 없어. 한참 찾았는데.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리셉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싸우기 싫어요. 오자마자 싸우기 싫어.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뭐 여러가지 일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건 필요 없다. 못 찾아가지고 이걸 하나 뺐어요. 일단 뭐 빼고 아니 뭐 이거 안 쓰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야. 이건 고발할 것도 없고 이건 고발도 아니고요. 빼고 왜 넣었단 말이죠. 넣고 이제 대신 쓰고 있는데 여기 구석에 이걸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끄집어낸 거잖아 이렇게. 예. 끄집어낸 건데, 예. 여기 이게 막 거미줄이 쳐 있어가지고, 구성에. 예.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안 보인다. 예. 잘 보이진 않다. 그리고 저 구성. 곰팡이가. 여기 요 부분. 곰팡이가 서있죠. 네. 비도, 이거 뭐야. 전등 갓 한번 보세요. 네. 전등 갓. 이건 몰랐는데. 전등 갓. 네. 하지만 제가 전등 갓을 만질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어. 이건 뭐야. 곰팡이가 여기 또 있는데? 이게 반지하니까 반지야? 아니, 자, 이거 봐봐. 이걸 찍으라고. 이거 반지 아니야, 이거? 여러분, 여기 2층 209호고요. 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괜찮다. 네. 이 정도면 청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 네. 좋아. 아, 깔끔해. 네. 그래서, 잠깐 쉬면서 TV를 한번 좀 틀어보려고. LG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월드컵 홍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TV가 안 나와, 이거 봐. TV가, 그 지금 나오긴 나오는 거야. 이게 계속 이래. 다른 TV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이거 어쩌라는 거야, 진짜, 이거 TV. LG TV. 그래. 여기 와서 LG가 세탁기에 이어서 TV까지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좀 입고 있어요. 카타르에서. 이거 어쩌란 겁니까, 지금 LG. LG 지금 이거, 이거 어떡하냐. LG의 잘못은 아닙니다. LG는 만들어 판 거야. 하지만 여기 라인이 안 좋다. 또,
통돌이 세탁기 팔 수 있지 싸게. 인도에 팔아야지 그런 거. 아 인도하면 이것도 잘라야지 또. 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저는 편집 필요 없게 제 머릿속에서 편집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냥 손수로 호호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TV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채널 한번 보실까요? 다른 채널. 자 묘합니다. 다른 채널은 잘 나와요. 축구만 이래. 카타르와 네덜란드 하고 있죠. 어 딴 채널도 이런데? 아까도 큰 돈 나왔는데 그래도? 네. 야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자체 사이키 기능이 있는 LG. 네. 도하 로컬 룰로 사이키 기능이 자동 탑재되어 있는 지금 LG TV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예 예. 아 뭔가 그냥 과민성 반응이. 어유 뭐야 이거. 이게 원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 봐봐. 좀 봐봐. 이거 어떻게 해. 예. 아 이거 찍으면 또 이거 뭐 저작권 때문에 안 되나? 오케이. 거의 안 나왔어. 아 그래. 예. 테니스도 사이키 조명 안에서 아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어. 경기가 가능하네요. 네. 어. 바닷물도 사이키 아래서. 어, 잘 나온다 이거는. 봐봐. 비교를 해 봐야 돼. 이렇게 나와. 그래도 화질이 좀 안 좋지만 나오긴 하잖아. 볼 수 있잖아. 이 정도면 된다고요. 하지만 비교. 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잘 나오잖아 CNN. 여기까지 좋아. 경기장 밖은 좋아. 1번 뭔지 몰라. 좋아. 어 갑자기 또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됐어. 갑자기 또 잘 나와. 좀 전 이재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화면이 하여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축구를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지금 상황이다. 아 이렇고요. 이 정도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면 되고 뭐 이런 구석구석 이런 청소 상태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어휴, 근데 곰팡이가 좀 많이 펴있네. 이건 또 뭐야? 어휴, 어휴, 이건 또 뭐지? 네? 이런 재난. 어 뒤에 뭐 예 패널 같은 게 있고요. 네. 어 뭐 이 정도면 문제 없다. 뭐 천장이 무너지진 않겠지 뭐. 네. 저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어, 물론 이게 뭐 출장 여러 번 이제 국내 다녀보면은 이 정도 숙소면은 사실 굉장히 싼 호텔이에요. 싼 모텔이거든. 그런데 뭐 감수해야죠. 네, 지금 뭐 때가 때이니만큼 평소 같으면은 가격을 보고 이거 한 1박에 6, 7만 원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근데 지금 이제 그 5배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아 잠깐만, 야 그동안 스쳐지 못 보고 지나갔는데 이런 정도 이게 가겠다. 하여튼 뭐 곳곳에 벽지에 다 곰팡이가 들어있네요. 하지만 괜찮다. 네, 이런 거 벽지가 막 뜯어져 있고 사실 이런 거를 호텔이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약간 뭐 지뢰 탐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싶네.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네. 정말 고발할 거리면 이 지뢰 탐지에 경보가 울리는데 아직 경보가 울리지 않고요. 네. 어 이거 뭐 청소 안 됐다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곰팡이. 곰팡이가 구석구석 다 펴있어. 와. 아, 이거, 곰팡이가 이거 발암물질인데 약간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방, 아무 문제 없다고 잠깐 둘러보자고 했는데, 뭐, 슬쩍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네요. 하지만, 충분히 참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 새로운 호텔 방 확인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고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정도면, 네, 밤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 묵는 호텔은 저기고요. 네, 지금 나와서 축구 보러 가는데요. 오, 레저쇼. 경기장을 가는 건 아니고 아, 요 근처에 다른 호텔이 있어요. 큰, 되게 좋은 데가. 거기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 펍처럼? 예, 이렇게 라운지 바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축구를 볼까?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고급 식당들이 여기 좀 있어. 네. 자, 교차로 신호등이 있지만 신호등을 기다리면 안 되는, 알아서 목숨 걸고 건너야 되는 길들입니다. 아까 한번 예, 몇 번 지나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 저 문제의 그 카슈미르 팰리스 레스토랑 보이네요. 네. 자, 밤거리를 걸어서 어우 너무 흔들리죠? 네. 근데 뭐 제가 뭐 저런 유튜버도 아니고 어쩔 수 없죠 뭐. 네. 엄청 피곤하네요. 어제 가나전 보면서 막 소리를 너무 지르고 너무 열심히 응원을 했더니 힘이 없어.
다리도 쑤시고 팔도 쑤시고 목도 아프고 피곤하고 좀 졸리고 네 아하 저 카슈미르 저 아하 에덴 저기는 예 좋아 보여요 비싸 어 예 여기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다 아 좀 일찍 올걸 피곤해서 좀 쉬다 왔더니 늦었네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한번 가보죠 길이 어이구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리가 없나? 자, 빈자리가 빈자리가 있네요 네 앉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옆에 있던 아르헨티나 친구가 가는 바람에 네, 이 자리에 있다가 하나 옆으로 와가지고 이제 초크가 좀 더 잘 보입니다 각도가 더졌죠? 네, 이 자리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풋볼 페스티벌인데요 이 호텔 입장에서는 아 대목이죠 대목 네, 대목 오 예 이게 오렌저리 카페 여기네요 네 해트릭? 아 요거 아까 그거네 예 원 바이트 앤 두 개의 음료 예 오 이거 하면은 125 리알 곱하기 한 400원쯤 하면 되니까요 네 한 4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어 혼자서 예. 저 지금 요 콜라도 하나도 그냥 안 시켜도 되는 거 시켰거든요 네 시샤가든 아 시샤가든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 네 루센트럴 네 샐러드바가 따로 있구나 이제 뷔페가 있고요 네 오. 아마 요거는 밖에만 되는 것 같아요 네 라 시갈 시게일 시갈레 네 트레트로 불어 같죠? 스카이뷰? 스카이뷰? 뭐가 있나 여기? 아 여기에 그 위에서 전망을 구경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네요 오 밤에 여기 한번 가봐야겠는데? 여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가격이 뭐 좀 나가긴 하지만 가봐야죠 이런 데 한번 네, 구경 한번 해봐야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축제니까 네, 이렇게 풋볼 페스티벌 이게 있고 아까 예, 요거 메뉴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트릭 패키지 약간 이거예요 밖에 나갔던 요거밖에 안 된대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서 요거 하나 고르랍니다 네 랩 바이츠 여기서 하나 고르고 네 그리고 여기 베버리지 음료에서 두 개 골라라 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대 네. 혼자 와도 이거 혼자 와서 자리 차지하지 말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메뉴판은 요것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여기 안쪽 실내 호텔 앞에 왔습니다. 네. 펍에 와서요. 펍이 아니죠, 여기는. 네. 밤 11시 가까워져가지고 커피 먹기 좀 그렇고요. 술도, 마시기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그 콜라 한 잔 시켰습니다. 네. 저쪽 바깥에 야외 자리 있잖아요. 네. 아까 봤던 분위기 좋은데 거기는 앉았더니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요리 작은 요리 하나에 음료 두 병 세트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파는데 그것만 정해져 있거든요. 네. 땡큐. 그런데 물어봤더니 여기 안에는 그런 거 없대. 여기 안에서 실내에서 보는 거는 알아서 그냥 하나씩 예, 알라카르테 또는 베버리지만 시켜도 된다. 예. 대화 끝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요거 하나 시켰고 근데 문제가 여기가 흡연이 돼 시샤 네, 물담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흡연이 되기 때문에 네. 담배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게 네, 뭐 참아야죠 우리나라만큼 금연이 뭐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거 일단 먹고 경기 관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골 넣었어요 1대0 네. 이렇게 되면은 잉글랜드까지 웨일즈랑 0대0이기 때문에 둘이 올라갑니다
저 일하는 응원 중. 네, 손소입니다. 제가 약간 좀 이제 화가 나네요. 약간 화가 납니다. 지금 굉장히 멀쩡한 호텔에 와 있는데요. 네. 당연히 제 호텔이 아니죠. 네, 당연히 제 호텔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이란하고 미국 경기를 보려고 한 지나가다가 동네에 있는 좀 커 보이는 호텔에 그 1층에 그 바가 있길래 야외에 거길 갔습니다. 거기 가서 경기를 봤어요. 제로콜라 한잔 마시고 경기를 봤는데 집에 가려고 이제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집에 가려고, 집이 아니지, 호텔에 가려고, 숙소에 가려고, 호텔이란 말을 쓰기도 좀 부끄럽네요, 제 숙소를 가려고. 이제 가기 전에 화장실이 어디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쭉 안으로 가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이.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물어봤어, 중간에. 그랬는데 이상하다 화장실이 이렇게 멀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게 여기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기이고요. 여기로 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너무 좋아 여기가.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네, 여기 호텔이 너무 좋아. 호텔이야 여기만. 네. 정말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네, 제품들도 이렇게 놓고, 어허, 이런 것도 있어. 예. 그뿐만 아니라 여기 로비 라운지가 굉장히 큽니다. 좌석도 아주 안락하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이 월드컵 조형물도 있고, 로비 자체가 넓어. 예. 넓어. 아주 넓어요. 특히 이런 멋있네. 저기서 물도, 저기서 매우 높은 데서 물이 내려오고요. 이게 호텔 아닌가 원래? 이 정도 대야 호텔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만 호텔이지 뭐 모텔,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텔급도 안 되는 데서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사는 거 아니죠. 살면 안 됩니다. 네. 잠을 자고 있으니까. 가기가 싫어.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네, 거의 8만 리알 곱하기 400을 하면 얼마죠? 3200만 원인가요? 320만 원은 아니겠지? 롤렉스인데. 아무튼 여기를 왜 왔냐? 여기를 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간 거죠. 화장실 가라고. 호텔 바니까, 호텔 야외에 있는 바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갈 때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큰 로비로 가면 사실 재미가 없죠. 예, 로비로 가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이따가 그 사진을 제가 이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각도로 한번 영상을 좀 하다 제가 남겨놓고 싶네요. 네. 자, 불이 반짝반짝해서 초취한 모습이 더 잘 보이네요. 네. 자, 이거. 그쵸? 네. 이런 모습들. 아주 예쁜 조형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내려오는 물까지. 네. 이런 곳을 뒤로 하고 제가 가겠는데요. 얼마나 좋은 호텔이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호텔이 얼마이냐는 좀 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가격 비교. 자, 제가 여기를 오기 전까지, 현지로 오기 전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 네, 여기. 여기서 저렇게 갔죠. 네. 봐봐, 이거 호텔을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나? 물어봐야겠네, 내일 아침에. 네. 이 스시바가 또 따로 있어요, 저기. 옌? 스시바 이름이 옌이야? 여기 아침에 그 조식 뷔페를 할 것 같아. 여기 얼마인지 물어보고 와서 밥을 먹겠습니다. 왜냐, 저 작은 호텔, 저 아시죠? 저 첫 호텔에서 얼마야? 그거 한참, 예, 28,000원 1인당 주고 밥 먹었는데 엉망이었던 거 아시죠? 밥도 못 먹었어? 거의. 예. 여기서 좀 물어보고 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저분한테 물어볼까? 내일 식사를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예. 뭐 오면 되겠지 뭐. 예.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도 하면 돼요. 돈 주면 됩니다, 여기는. 네.
뭐 여기 숙박하는 사람만 여기 받진 않을 거예요. 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는 고발거리가 전혀 없는 아름다운 호텔, 예쁜 호텔 왔습니다. 오, 예. 월드컵 메뉴 이렇게 해 있고, 네. 오, 이렇게 오래된 거는 팔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예쁘네요. 예. 오, 예. 예뻐. 예쁜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남겨놓고 나중에 캡처 한번 하면은 사진 찍은 것처럼 되지 않나? 아, 이건 좀 해도 되나? 아, 그렇네. 아, 이거 기능을 예,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네. 진작할 걸 그랬어. 하야하야 또 나오죠. 하야하야 노래 너무 좋습니다. 하야하야 팬데스 완전히. 예. 네. 멀쩡한 호텔 이렇게 왔고요. 여기였나? 아, 여기죠? 문이 이제. 오, 문 여기 왔습니다. 네. 이제 이쪽 문을 통해서 나갈게요. 네. 나가겠습니다. Thank you. 저렇게 계속 여기 5배. 비싼 자리. 네, 비싼 자리고요. 저는 이제, 아, 여기 또 왔어. 아, 예, 예, 예. 요 길 통해서 저기 보이는 저의 숙소. 아, 여기 있다가 가니까 못 자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네. 라시갈 호텔.